비 내린 호남선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애창곡이죠. 남행열차로 예.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그렇죠. 싶어요. 없죠, 없죠, 없죠. 국민 가요를 부르는 국민 가수십니다. 네. 김수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그리고 네. 그 옆에 네. 보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김수희 씨의 뒤를 이어서 트로트 여제를 꿈꾸시는 네. 가수 이순정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지난주에 7빛깔 무지개 팀이 4연승에 성공을 해서 하와이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네. 벌써 이제 노래가 좋아해서 하와이행 티켓을 거머쥔 가족이 두 팀이 나왔습니다. 네. 두 팀. 그리고 오늘은 최고 득점팀이 되면 바로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1승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과연 4연승에 성공할 그 첫 단추를 잘 꿰일지 이제 한 팀 한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팀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에어로빅 언니스 세담의 파이팅!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네. 예, 그러면 강사님들이신가요? 아니면 같이 강사님들이세요? 네. 몇 년째 강사 일하시고 저는 지금 이제 해수로 24년째. 어머나. 그럼 경력이 24년. 네. 그리고 우리 그럼 첫째인가요? 첫째인데 경력은 11년입니다. 11년. 그리고 예. 저는 한 26, 7년. 예, 에어로빅 강사라는 게 에너지 성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 저는 19살 때 그 에어로빅이 정말 뭔지 몰랐을 텐데 그 둘째 언니가 권유한 건 아니고 강요한 거였는데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군대식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직업이 되었습니다. 세 분의 경력을 합치면 60년이 넘어가는데 예예. 요 분들 그러면 저희가 노래하시기 앞서서 그렇죠. 이 에로 아니 에어로빅이 죄송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방송인으로서 입 밖에 죄송합니다. 내면 안 되는 이게 희한한 단어가 나왔어요. 아니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죠. 네. 에어로빅이 그래요.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의 시범을 네.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 분이 춤을 추시는데 그 에너지가 네. 엄청난데 저쪽에 계신 분들 굉장한 몸치거든요. 어디 보세요? 본인이요 본인 아저씨. 예, 네, 저분은 본인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몸치 탈출해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기본은 뭐 원 스텝 투 스텝이잖아요. 네? 그런데 몸치들은 사실 원 스텝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남의 왜요? 안 들어요. 왜요? 좀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한번 해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원 스텝은 하시는데 여기서 몸치들은 이 팔을 안 거죠. 어허, 가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아, 뭐 틀렸어요?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틀린 걸 보여줄게요. 시작.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해봐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아이고, 잘한다. 와, 여기 좀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래. 아니 몸을 너무 이상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예, 네,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이분들이 그 보통 강사분이 아니신 게 네. 그 한국 대표로 네네. 세계대회 출전해서 상도 받으셨대요. 어떤 상을 받으신 거예요? 자랑해주세요. 저희 대만에서 열린 또 한국에서도 열렸어요. 그때 세계 디자인 축제라고 해서 저희 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해서 네.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힘찬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신나는 안무에 맞춰서 장윤정 씨의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예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노래예요. 자,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나를 두고 날아가는 다시 나를 찾지.
맞습니다. 이장희 씨가 있었어요. 예. 역시 파워풀한 무대였고요. 예예. 자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 노래 버튼 들어주시고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예. 눌러주세요. 와, 이 노래가 그 노래만 한 게 좀 힘든 노래인데 이렇게 안무까지 하시면서 네,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예. 아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예. 자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엄마 여보 엄마를 준비했어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 선부자의 세레나데 약간 이렇게 어설프고 네. 약간 삐그덕거려요 둘째가 제일 정확하게 했어요 예, 아빠하고 첫째는 좀 긴장해가지고 네, 박자가 위해를 뺐어 엄마를 준비했어 엄마를 준비했다 엄마를 준비했어 네, 그 팀명이 삼부자의 세레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엄마가 그 옛날부터 동생이 좀 아프셔서 아 아파서 죄송합니다 아파서 아프실 수 있죠 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저랑 아버지랑 동생 같이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래요 추억을 쌓으려고 네, 어머나 제가 직접 신청했고 이제 정말요? 네. 세상에 아, 어머님이 왜 둘째 때문에 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둘째가? 네, 네. 이게 태어날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놓고 나니까 이제 신장 쪽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좀 있었어요. 근데 신장이 왼쪽을 거진 85% 부수고 지금 15%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열만 나면 얻고 뛰어야 되고 아빠 출근하고 없으면 제가 뭐 어쨌든 새벽이든 밤이든 없이 애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지금 또 왼쪽을 못 쓰니까 조금 좀 힘들어하거나 하는 적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좀 힘들어는 해요. 신생아 때 그러면은 아주 그 60일 만에 굉장히 힘든 검사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게요. 들었거든요. 일단 병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그 제일 어려운 백혈병이라든지 뭐 척추에 뭐 1m가 넘은 그 바늘을 꼽아가지고 아우, 그거 마취도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쵸? 이제 네. 아우. 그 아우.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밖에서 그냥 발만 공경 구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기가 울어도 이렇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눕혀서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를 안아야 되는데 앉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좀 아우 세상에 그 수술을 몇 살에 그럼 한 거예요? 원래 예, 그 몸무게가 웬만히 돼야지 돌 예. 지나곤 해서 몸무게가 웬만히 돼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진행이 너무 빨라가지고 6개월 때 몇 킬로 되지도 않은데 했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아팠던 기억이 없죠? 네 지금은 뭐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뭐 불편함 없어요? 네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자꾸 너무 애라가요 우리 길범이가 너무 착한 거 같아 길범이 엄마가 울어서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네 그랬구나 그래서 괜찮아 지금 길범이가 씩씩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셔서 그럼요 그러시는 거야 정말로 길범아 괜찮아 아유 긍정적이에요 네 바퀴 못하고 둘째나 아니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엄마 아빠의 손길에 온전히 이제 그 아픈 형제에게 가 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이 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처음에는 그 속상하고 막 약간 그랬는데 그래 길범이가 아프다 보니까 좀 바쁘셔서 그냥 저 혼자 집에서 뭐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 지내서 일찍 처리된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은 첫째 아드님한테 분명히 미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작은 애는 학교 가고 나서 너무 가방도 내가 아침마다 들여다주고 좀 챙기고 학교 봉사도 좀 하고 했는데 얘가 6학년 때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저 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길범이한테는 왜 자꾸 하냐는 식으로 저 가슴이
이해는 하면서도 미워져가지고 미안해서. 네,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자기가 커서 잘못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약간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럼. 꽃길만 걷게 될 우리 가족이 노래가 좋아 무대까지 나왔습니다. 10년째 이제 둘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이런 아내와 엄마를 위해서 우리 세 남자가 한마디씩 그래요. 좀 해볼까요? 고생만 시킨다고 데려와가지고 계속 고생만 시키고 이 참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보자 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게. 미안해. 여보 사랑해요. 아 어떡해. 자 우리 길범이는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길범이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머 내가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해. 어머 어떡해. 진짜 우리 눈물 뻔하다 됐어. 어 너무. 왜 우는 거예요? 강윤정 씨는 왜 어? 우시는 거예요? 그 저기 아들 안 낳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정말 굉장히 큰 손주들이 세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약한데 아들만 세 명을 낳았어요. 매일 집에 오면 시끄러워서 내가 떠들지 말라 그랬는데 좀 반성을 했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을 보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그 결집력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힘이 사랑의 힘이 가장 큰 거다는 생각을 네. 들었고요. 저는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그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다행이고. 우는 네. 눈물을 우리 길범이 덕분에 눈물입니다. 오랜만에 흘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길범아. 너 천사다. 이 가족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세레나데를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네. 이런 아름다운 것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박수로 정해주겠습니다.
그 세레나데 어머님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감사해요. 지금까지 힘들고 고생했던 거. 그래요. 네, 다 했던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네. 아, 예, 예. 행복한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좋아 우승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좋아해서 1승을 하시면 제주도 항공권을, 2승을 하시면 일본 항공권을, 3승을 하시면 보라카이 항공권을, 4승을 하시면 하와이 항공권을 드립니다. 네. 1인도 아닌, 그렇죠. 2인도 아닌 4인 항공권을, 네, 드리는데요. 오늘은 최고 득점팀만 돼도, 그렇죠, 제주도 항공권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2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보, 사랑해. 우리 남편은 외조의 달인. 와우. 상남자와, 예, 너무 아름다워. 예, 예, 예. 근데 팀명은 외조의 달인.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아내를 위해서, 네, 그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진짜? 뭐, 예. 퇴근하면은 제가 뭐 빨래도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아내의 일상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을 만나자마자 외모에 반해서, 미모에 그냥 흥 돼버려가지고 반해서 하루 만에 사귀어버리셨대요. 사실이에요? 하루 만에?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강사를 했었는데, 뭐든지 이제 따라 가르쳐주는 대로 잘하고 그러니까, 아,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아, 좀 잘 키워볼까? 아하. 선수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은 딴 데 가고 예쁜 것만 좀 기억이 나서, 아, 좀 나도 저런 여자를 좀 사귀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루 만에 그냥. 아니, 네, 하루 만에. 근데 이제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반해서 대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사귀자고 하면, 사실은 제가 더 먼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봐. 성격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못해도 칭찬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너무 좋은 성격에 제가, 네, 처음에 혹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내분이 원래 좀 내성적이셨어요? 성격이? 네, 사실은, 예, 좀, 네,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성격이 조금 바뀌었었는데, 네네네, 결혼 후에 남편을 만나서 조금 많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성격이 바뀔, 그러게요, 정도면은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사고를 사고 당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이제 고시기 8살 때 이제 옥상에서 이제 추락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뇌가 이제 함몰이 되고. 이제 그 병원을 이제 급히 데리고 갔지만, 네, 이제 수술을 해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이후로 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네, 좀 소극적이고 이제 사람들 시선을 좀 많이 피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네, 내 모습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 큰 그 흉터가 있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남편분의 그 서글서글한 성격에 반하셔가지고. 네.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 남편분이 아내 외모에 한번 반했는데 또 뒤에 또 한번 반한 일이 있대요. 교제 후에도? 아내가 그렇게 그 노래를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인라인을 같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 전국 인라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 자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네,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현수막만 걸리면 동네에, 예, 다 신청을 아내분을 모시고. 그건 결혼을 해서. 예. 그건 결혼 후에. 네. 어떤 뭐 현수막들이 기억나세요? 아, 제일 처음에 도도 오래물 축제, 산지천 축제, 제주 맛축제, 백나나 가요제 다 대상을 대상이나 최우 수상하고, 우와, 마지막으로 전국 노래자랑 까지 가서 우수상을. 우와. 이제 남편분 덕분에, 덕분에
그렇게 노래대회 출전도 하게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별명이 제주 소찬휘. 네. 그중 여러분 이 소찬휘 씨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제주 소찬휘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완도 소찬휘 씨 나온 그렇죠, 그렇죠. 네. 지역별로 한 분씩 계세요. 예. 그 소찬휘 씨의 노래를 먼저 맛백으로 좀 신청을 해서 들어보고. 근데 그냥 예. 노래가 아니고 가사 말을 살짝 바꾸셨다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서 네. 왔으니까요. 네. 제주도 방언을 조금 어머나. 섞어서 네,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살도 꽤 잘하시는데. 아니 우리 남편분의 표정이 지금 보셨죠? 하는 표정으로. 근데 너무 행복해하시네. 이 마음을 제가 잘 알잖아요. 왜요 왜요? 아내가 노래를 잘하면 남편이 괜히 기분 좋아요.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예.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뿅뿅.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바다에 누워. 어우 시원한 바다에. 노래 준비하셨네요.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깐다.
남편분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 흥이 좋아요. 네.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이 있으시니까 노래 잘하는 아내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가 좋아해서는 승패와 상관없이 팀워크가 가장 좋은 팀에게 하모니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모니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우 스테이크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아, 열기가 대단한데 이 따끈따끈한 분위기를 몰아서 초대 가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순정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음 팀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팀 나와주세요. 양순, 정순, 우리는 80년 단장 최초. 할머니께서 이제 종순을 불러주신 거예요? 네, 네. 어. 아, 서로의 이름을. 어. 서로 이름. 그러니까 종순, 명순, 우리는 81년 단짝 친구 이렇게 하신 거죠. 소개를 하실 때
81년 된 단짝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년 제가 80년. 제가 뵙기에는 이론도 안 되어 보이세요 두 분이. 근데 어떻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80년 친구세요? 81? 81 섭디. 81 섭디. 그러면 이제 연세 37년 잠깐만. 해야 알지 젊은 사람들. 우리 팀명이 여기 팀명이 예. 80년 단짝 친구예요. 예. 80년 단짝 친구인데 연세는 81. 태어나자마자 친구셨다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그렇게 됐을까요? 같은 엄마부터 엄마 때부터 이제 같이 한 동네에서 살고 이랬으니까. 엄마 때부터. 두 분이 이제 유일하게 지냈던 기억이 6.25 때 6.24년 때 맞떨어졌어. 14살 때 피랑 갔어. 14살 때? 14살 때. 어머님은 어디로? 종순 어머님은 네. 어디로 가셨고? 대구로 가셨고 6.24변이 일어나서 그때 피난을 대구로 잠시 가 있는 사이에 그때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두 분이 이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고향에 오셨을 때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처음에 온 게로 뭐 막 말하자마자 뭐 전쟁 털어놓은 게로 예. 뭐 마당에는 막 폭탄 떨쳐가 어머나 다 있고 집에 이제 불 탔는데 그거 뭐라 카노 이제 아버지하고 네. 오르마님하고 산에 가가 이제 석가리 해가 골치가 예. 그리 살았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기억 다 나세요? 나지. 어때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진 않아. 그때 어리가지고 네. 그거 뭐 그때는 그 당시는 배도 고프고 이래가지고 뭐 집도 없잖아. 야 새로 거기 해야 되지. 우리는 모르니까. 참 이 친구도 피난 갔다 와가 같이 참 이 친구라서 지금도 현재 이래 친하게 네. 뭐 이 노래도 나오는 것도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나만 사람 나가렇게 그래 우리 둘이 언제 저는 원래 친구 노래 잘 못하는데 예. 친구가 담배하거든. 담배에서 예. 친구가 가자기 잘 따라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왔다가 네네. 요즘도 여전히 계속 잠잘 때 빼고 계속 같이 붙어 다니시는 그럼요. 거죠? 예. 어머 세상에. 주로 뭐 하세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집에서 뭐 조금 일하다가 네. 뭐 2시 3시 되면 막 경도다 가서 예. 거기서 뭐 유도 놀고 노래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저녁도 밥도 해먹고 그리고 잘 때만 뭐 헤어지지 만날 뭐 예?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스케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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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그 저희 제작진이 저희한테 잠깐 귀띔을 하기로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데 하루 종일 투닥거리셨다고 들었어요. 뭐 때문에 오늘 갈등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 야는 좀 활발하고 저는 좀 그거 안 돼. 야는 하여튼 잘해요. 그런데 저런데 성격이 좀 안 맞잖아요 우리 둘이는. 얘는 차분하고 난 성격이 좀 뭐랄까. 여장부 스타일이시구나. 노래도 아마 뭐 좋아하고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부르면 막상 또 부르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엘토고 우리는 엘토입니다. 엑터? 엘토. 야는 엘토. 엘토고 저는 소프라노. 엘토시고 소프라노. 소프라노시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 어머 세련되시다 두 분. 엘토 소프라노를 예, 나누실 정도면 어머나 세상에. 과연 엘토 소프라노로 그러면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이현실. 예. 네. 목로주점. 야 목로주점을 알토와 소프라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건 안 하고. 아 그건 안 하고. 네. 네. 음이 이제 음이 좀 안 맞다. 맞다 하는 거지. 네. 호되게 혼났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혼나요 지금 아주. 혼났습니다. 엘토와 소프라노는 나중에 부르시겠답니다. 그냥 부르는 목로주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80년 단짝 친구인데 서로를 한 번도 안 보시고. 안마도 맞는 거야. 어. 안 봐도 아니, 맞는 거지. 80년 정도 되니까 얘가 어. 이쯤 부르겠지. 안 봐도 아는 오. 거야. 아름답게 한 번쯤 이렇게 봐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인생이 살면서 가장 값진 것은 물론 돈으로 그 가치를 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재산이 저렇게 좋은 친구를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어쩜 죽음까지도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그런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여러분도 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팀입니다. 다섯 번째 팀은 또 어떤 분들일지 모셔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 팀 나와주세요. 아빠와 함께 딸과 함께 넷째 어묵사랑 2대째 어묵사랑 2대째 어묵을 맛있게 드신다는 건가요? 이 팀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어묵 일을 한 오래 했고요. 네. 우리 딸이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묵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말렸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네.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이제 같이 한 어묵을 하게 됐어요. 지금 수제 어묵을. 아, 저... 아 수제 어묵. 네. 이 수제 어묵. 아버님이 지금 몇 년째 실례지만 몇 년째 하시는 한 거예요? 한 6년 됐고요. 네. 네네.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제가 17살에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17살. 아니 예. 어떻게 17살에 학교도 다니기 바쁠 텐데 어묵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학교 다니기 바빠서 어묵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이 큰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 같은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어묵 일을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전봇대에 달린 모집 공고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이제 들어갔던 게 이제 어묵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네. 지금은 우리 아버님께서 현재는 연매출 4억에 장사의 신으로 거듭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매력을 느꼈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빠 어렸을 때부터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사무직에 2년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크게 적응도 잘 안 되고 재미도 못 느껴서 아빠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부모 입장에서 내가 네. 이 길을 걸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그 내 아이가 겪을까 그 생각이 말릴 거예요. 김수희 씨도 따님이 가수한다 그랬을 때 말리셨죠?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네. 아마 마이크도 들기 전에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네. 아니 정말 왜냐하면 자기를 우선 그 극복할 수 있어야 무슨 일이든 프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는 겪고 왔으니까 그게 싫어서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랬던 거거든요. 아마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그렇죠.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 가업을 물려 있겠다고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좀 지금은 그래도 든든하시죠? 대견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얼마 많지 아마 긴 세월은 안 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같은 일을 하니까요. 여태까지는 엄마하고 이게 이야기가 통했다면 지금은 엄마보다는 저하고 이게 이야기가 통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모녀지간에는 가깝지만은 부녀지간에는 이거 줄 때만 가깝고 나머지 줄 때는 하나도 안 가까워요. 어, 이거 뭐 훅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짭짤한 거 나갈 때 네.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되고 이게 같은 말을 통하니까 그러시겠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딸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에 또 이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데 딸 입장에서도 아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었구나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아빠가 저희 가족보다는 장사 뭐 어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한 번 못 갈 정도로 너무 장사에만 매진하셔서 그랬었는데 문 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가게 하루 쉬는 게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요거 또 방송 끝나면 또 얼른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해해야죠. 어, 세상에. 그러시구나. 얼른 저희가 네. 노래를 들을까 봐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뭐 여행은 못 가시지만 이 무대 위에서 네. 어, 부녀가 소중한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신유의 고 아니 시계 바늘이요. 예, 예, 예. 시계 바늘. 자, 박수로 예. 청해 듣겠습니다. 하시다가 이렇게 마이크 달고 노래도 한 곡씩 하세요. 아니 그건 안 해.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건 진짜 안 해봤어요. 아니 흥도 많으시고 끼도 있으시고 아. 네 노래 많이 해보셨죠? 연매출 올라가고 많이는 안 했고요. 정말요? 네. 일 끝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 가끔 가서 이제 조금씩 한 것뿐. 그런 좋아요. 시간은 또 있으셨군요. 네. 예. 어묵으로 대동단결된 부녀의 무대였고요. 네.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 노래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노래 잘하고 네.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배를 잡으면서 노래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 해본 분들이 처음 증상이에요.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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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 딸도 너무 잘하고 예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팀의 무대를 다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 노래를 한 네 팀 모두 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팀 다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출연하신 다섯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최고 득점 팀이자 우승 팀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하모니상 발표를 해야 할 텐데요. 두 분 마음을 모으셨습니까? 오늘 삼부자의 세레나데 팀 축하드립니다. 우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최종 우승팀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였을지 어느 팀을 가장 응원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자, 파워풀한 안무와 함께 신나는 무대를 선보여준 에어로빅 세자매 팀이냐? 그렇습니다. 노래가 좋아 역대 세 번째 4연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오늘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1승의 주인공이 될지 결과. 자, 오늘 최고 야, 득점 팀은 위승자리. 야, 아니 이분들 제주도 분들이네. 잠깐만,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2승 도전 때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저희가 친절하게 비행기 티켓을 드렸는데. 정말 자, 배려심. 정말 외조에 다니십니다. 네. 소감을 좀. 네. 앞으로 좀 더 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가 좋아요와 함께 하시고 싶은 동료, 친구,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노래가 좋아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로 참가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협조해 주신 분들께 더 좋은 여행 주식회사에서 항공권을 드립니다.